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스피커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 20 울트라 스피커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노트 1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노트 10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더 좋아졌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버튼, S펜, 그리고 스피커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영상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 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면 우측 스피커가 손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소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죠. 그럼 반대로 돌려서 게임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카톡 티,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손 파지가 참 애매해요. 케이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과 오른쪽 소리는 제대로 나올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이 바뀌어도 화면 따라서 좌우 소리는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스피커 사운드는 어떨까요? 일단 iPixit에서 스피커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왼쪽이 노트 10 플러스고 오른쪽이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이는 것이 상단 스피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하단 스피커예요. 스피커의 위치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간 이놈이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암튼 확대해서 볼게요. 상단 스피커도 그렇고 하단 스피커도 그렇고 확실히 스피커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스피커의 성능을 측정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측정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무향실에서 측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무향실 대여 비용이 꽤나 비싸거든요. 항상 무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방이 무향실보다는 좀 더 반사가 많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같은 환경에서 측정한 뒤에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측정을 진행했고 스마트폰 가운데를 포인트로 25cm 거리에 마이크를 두고 측정했습니다. 일단 사무실 측정 데이터하고 무향실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 데이터는 사무실에서 측정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면 많이 거칠어 보이네요. 하늘색이 볼륨 5, 빨간색이 볼륨 10, 파란색이 볼륨 15입니다. 측정룸에 반사가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3분의 1 옥탑으로 스무딩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로 보이죠. 그럼 이 그래프에 무향실에서 측정한 결과를 더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무향실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일단 볼륨 5하고 볼륨 10의 레벨이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펌웨어로 볼륨이 조절된 결과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도 소리의 밸런스, 경향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검증을 위해 아이폰 11 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레벨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되게 많이 비슷하죠? 저희 사무실에서 측정한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무향실하고 굉장히 근접한 패턴으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에서 종종 측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측정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트 10 플러스하고 노트 20 울트라 스피커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 볼게요. 최대 볼륨에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노트 10이고 빨간색이 노트 20입니다. 스피커가 커졌다고 했는데 저음과 고음 대역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보이네요. 고음은 측정 편차할 수도 있는데 여기 저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평탄해 보입니다. 평탄하다는 건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죠. 볼륨 10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볼륨 10은 저음이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입니다. 노트 20는 특이하게 볼륨이 올라갈 때 저음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 두 제품의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스피커로 굳이 음악을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운드 비교를 위해서 Free Yourself를 녹음해봤습니다. 짧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용하던 노트10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오른쪽 저음이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좀 벌써 고장났나? 소리의 차이는 이 정도로 있다고 참고삼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트20 울트라가 스피커 성능은 좋아졌어요. 다음은 돌비 애트모스 테스트입니다. 지난번 스피커 리뷰에서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정확한 테스트가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트20 울트라는 돌비 애트모스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일단 측정 결과부터 볼게요. 돌비 애트모스 자동으로 설정하고 측정해봤는데 이 측정 소스의 문제였는지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주파수 특성 결과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돌비 애트모스는 소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별 차이 없이 이 볼륨만 낮아지는 음원이 있고 스테레오감이 확실하게 커지는 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사용해서 돌비 애트모스를 편 상태하고 켜지 않은 상태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And this is Dolby Atmos. Dolby Atmos can build worlds of sound to tell any story. It catches all the little details. And this is Dolby Atmos. Can build worlds of sound to tell any story. It catches all the little details. Puts you in the center of the action. Puts you in the center of the action. Puts you in the center of the action. You in the center of the action. It's... 스마트폰의 크기가 작잖아요. 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채널을 나눠서 스테레오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음장을 적용하면 확실히 이 좁은 스테레오감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테스트한 에어팟 프로의 공간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뭐 좀 애들 장난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말 많았던 노트20 울트라 스피커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첫 번째, 스피커 위치가 바뀐 것은 나빴습니다. 스피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전 되게 별로였어요.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스피커 성능은 좋아졌다. 뭐 다른 후기를 보면 나빠졌다는 후기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확실히 노트10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뒷면의 진동이 조금 줄었는데 스피커가 커지면서 저음도 늘어나고 고음도 늘어나서 전체적인 대역폭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돌비 애트모스는 괜찮았습니다. 이 스마트폰 스피커로 각 잡고 음악을 듣진 않잖아요. 보통 영상을 볼 때나 게임할 때 스피커를 사용할 텐데 이 스테레오감을 넓혀주는 돌비 애트모스는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